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왔습니다. 내년도에는 큰 수익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먼저 에드 야데니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셀럽의 이야기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배런스지에서 이 소비자와 자본 지출이 내년도에 계속해서 경제를 견인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보다 정상적인 성장률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일단은 뭐 시장이 여전히 좋지 않을 것이다. 쉽진 않을 것이다. 뭐 올해나 작년처럼 이렇게 화랑장은 안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좀 많네요. 네, 사실 이제 거의 실적이 거의 올라왔다. 그렇죠. 이제 정점이다. 네. 실적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 지강하면은 이제 위드 코로나 쉽게 얘기해가지고 일상적인 것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생활도 결국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재밌는 것이 고용도 높지만은 지금 물가도 높은 상태란 그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부터 물가를 잡기 위해 가지고서는 이제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압박을 받게 됨에 따라서 증시가 어느 정도 횡보하거나 아니면 약간은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는 뭐 지금까지 있었 한 1, 2년 정도의 화랑장 같은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이 거의 이제는 주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실제로 미국의 대표 어쨌든 시장을 미국에서 시장을 이끄는 종목들은 기술주들이니까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이제 거의 정점을 찍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에서도 일단 메타버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AR이라든지 XR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더 이제 늘어날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또 다른 변이, 오미크론 이외에도 또 다른 변이들이 만약에 나왔을 때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을 때 또다시 이런 언택트 관련 주들, 이런 테크 주들은 아직도 충분히 더 성장할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 정점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번 뭐 4분기의 실적이라든지 내년 초에 네. 기업들의 실적을 좀 확인을 해봐야 정점을 찍을 것인지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정점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을 받지 않을지 한번 추이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로 또 가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셀럽은 누굴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최근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투자자가 많은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투심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선호주를 내놨네요. 그들의 고객 메모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에서 사명을 변경했죠. Long term, 장기적이고 secular, 대중적인 위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가장 대중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로 스냅의 경우에는 AR adoption, AR 채택이 증가하면서 수혜를 볼 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로블록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타버스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로블록스에 대해서는 Interactive Virtual Worlds, 대화형 가상세계에서 가장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메타버스 투자자라면 전부 다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가운데 소장님의 원픽이 궁금합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역시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던 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전망인데 일단은 골드만삭스에서는 세 개 정도를 꼽았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가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인 분석만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셋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건 메타로 보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부라기보다는 이제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네. 이제 그 이 AR하고 XR 이쪽 관련한 그 기술자들, 개발자들이죠. 개발자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영입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이제 개발을 가장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빠르게. 이제 구현을 누가 제일 먼저 하느냐의 문제가 그쵸. 되는데 그 구현을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메타가 가장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장을 선점하는 자가 일단 여기서는 이기기 때문에 현재 로블록스라든가 스냅도 역시 이제 좀 어느 정도 가곤 있지만은 이제 제가 봤을 때 로블록스를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그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냐 그럼 결국은 이제 기술자 싸움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를 꼽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 로블록스를 포함해서 뭐 메타버스나
이런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사상 상용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자, 개발자들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데 뭐 전 세계적으로 부르는 게 값이라는 소리도 들리고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 메타를 전체적으로 플랫폼 상황에서 봤을 때는 메타를 가장 선호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이런 AR, VR, 이 메타버스와 구현이 되려면은 이런 기기들이 자연스럽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AR, VR, 뭐 XR 관련된 기기들, 관련된 종목들이 좀 튀어오르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 잘 봐도 될까요? 우리 시장도 역시 어느 정도는 이걸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이 플랫폼이 하나 정해지면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다 구매를 해야 되니까 거니까, 예. 결국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하드웨어도 역시 판매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실적은 좋아질 것이니까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버스와 관련된 투자의 전략, 골드만삭스의 전망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볼까요?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마지막 셀럽은 캐시 우드입니다. 지난주 회사 웨비나에서도 진실은 승리한다, 이 투자 노선을 바꾸지 마라 라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한 웨비나에서 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크 ETF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죠. 테슬라에 대해서 Our Conviction, 우리의 확신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라고 강한 믿음을 여전히 드러냈고요. 또 포트폴리오에서 네 번째로 비중이 많은 종목입니다. 줌 비디오에 대해서 우리가 going back to the past,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즉 줌비디오 같이 일을 더 빠르고 생산적이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전인 과거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역시나 강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많은 셀럽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네, 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캐시 우드입니다. 캐시 우드의 이 테슬라 사랑, 믿음은 변하지 않네요. 어떻게 보세요? 아, 일단은 그 완성차로서의 테슬라는 이제 경쟁차가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근데 왜 이걸 얘기하냐면 제가 봤을 때 딱 하나입니다. 자율주행이거든요. 아. 근데 자율주행에서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구글에서도 일단은 먼저 만세를 불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냐 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 애플카도 지금 계속 수십 명이 지난주에 그쵸. 퇴사해버렸고, 네. 그 다음에 여기다 GM도 지금 문제가 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완성차들에게 있어서 자율주행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주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는 굉장히 끈질기게 집념을 가지고서 물고 늘어져서 뭔가를 이루는 거를 지금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제 테슬라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줌에 대해서는, 줌은 일단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그 보급률을 보였고,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재택이라든가 화상회의에 대해서도 강력한 강자였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과연 얼마나 더 강력한 보안을 가지고서 얘기를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더 보안이 됐을 경우에 앞으로는 이제 이 투자, 이 줌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에는 자동차 업체들의 자율주행 싸움입니다. 거기서 앞서가고 있다라고 캐시 우드는 테슬라가 앞서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 테슬라를 사용하시는,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오토파일럿이 굉장히 좋다라고 칭찬을 마르지 않은 입에 달고 사시더라고요. 예,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그 레벨이 이제 2에서 3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어쨌든 이제 굉장히 앞서 있는 기술을 보여준 게 테슬라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과연 이 캐시 우드의 예상처럼 앞으로 이 테슬라가 계속해서 이 캐시 우드의 수익률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왓츠업 그리고 셀러몬 마레지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